저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협곡 중 하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협곡 가득 울려 퍼지는 굉음. 윈난 대자연의 상징과 같은 대협곡입니다. 산책로를 따라 좀 더 걸어 들어가면 그 진면목을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 해발 5,000m가 넘는 윈난의 두 설산이 쪼여놓은 좁은 틈으로 양쯔강 상류인 진사강이 흘러들면서 만들어진 길고 거대한 천연 협곡 후대오샤입니다. 높이는 2,000여 미터, 그 길이는 16km에 달합니다. 파도가 장난 아니네. 제 시선을 압도하는 뭔가가 또 있습니다. 호랑이 한 마리 딱 있네요. 샹그릴라 포도협. 포도협이란 이름의 유래를 가져다 준 호랑이인데요. 재미난 전설이 내려옵니다. 돌을 딛고 뛰어나붙다 그래서 포도협이라고 그럽니다. 호랑이 호자에다가 뛰어넘을 도, 그 다음에 협, 협곡. 와, 정말 장관입니다. 물소리가 엄청납니다. 강 상류와 하류의 낙차는 무려 170m.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탁 트입니다. 마치 포효하는 호랑이의 울음소리 같습니다. 거친 물살 탓에 물빛마저 황토색인데요. 수량이 적고 물의 흐름이 느린 건기엔 옥빛으로 변한답니다. 지금 우기라서 그런지 물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물이 엄청 나면서 저 바위돌도 다 잠겨있네요. 거대한 물살은 호랑이가 박차고 건넜다는 지체만한 바위로 집어 삼켜버렸습니다. 거친 강줄기에서 불어오는 물보라가 세찬 비바람이 되어 날립니다. 윈난 고원의 자연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풍경. 압도적인 자연의 힘을 실감하고 떠납니다. 바이족이 모여 사는 이곳 딸이 일대는 윈난에서 가장 먼저 국가가 발생한 지역으로 3,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곳입니다. 중국에서도 내륙 깊은 곳에 위치한 윈난. 그런 윈난에 내륙의 바다라 불리는 광활한 물의 터전이 있습니다. 한라산 정상보다 조금 높은 해발 1976m의 고지대. 중국 담수호 중 일곱 번째로 큰 호수이자 백리 뱃길을 가진 고원의 호수 얼하이호입니다. 老大婶儿，哎，走走走，你们走，你走。
我们亲哥过来上海啊。啊，你们是哪里呢？我们是在韩国过来的。韩国？韩国？韩国 ，Korea。 你们现在在运动啊？我们在运动。现在你穿的衣服是什么衣服啊？白组啊。白组的衣服。我的我是白组。啊，这各位都是白组的。哎，大嫂，你好。이 아주머니의 복장은 좀 더 화려한데요. 那这个村子里面全部都是住的白族啊？我们是全部是白族啊。这边全部都白族。谢谢大婶。谢谢大婶。 바이족의 고장 딸리. 딸리 고성은 13세기. 딸리가 몽골에게 망하기 전 약 300년간 도읍지였을 때 축성된 오래된 성인데요. 지금도 성벽의 일부 그리고 남문과 북문이 남아 있어 과거의 영광을 짐작케 합니다. 풍경은 되게 좋은 것 같네요. 또한 여전히 빨족 서민들이 삶을 이어가는 생업 터전의 공간이기도 한데요. 여기는 이제 빨족, 즉 백족이라고 하는데요. 빨족들이 또 많이 살다 보니까 빨족들이 어떠한 음식들을 또 즐겨 먹는지 돌아다녀 보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안길을 따라 쭉 구경하다 보니 자주 눈에 띄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과자 같기도 튀김 같기도 한 이 음식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자주 목격된다는 건데요. 딸리의 길거리뼈 간식 중 최고로 꼽히는 루산이라는 음식이랍니다. 먹방 식객인 제가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바삭한 것, 부드러운 것 모두 재료는 같습니다. 가오 굽다. 우유 루오 산. 부채처럼 생겼다 해서 가오 루산. 우유로 만든 부채. 그래서 아마 이름식으로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걸로 부채. 그래서 우유 부채. 아, 먹기도 하고 바람도 쐬야 합니다. 가오 루산은 응고시킨 우유를 펼쳐 만든 유제품의 일종인데요. 애초에 만들 때부터 건조를 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튀기지 않아도 바삭바삭한 식감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튀겨 더욱 바삭해진 부채 치즈 맛은 어떨까요? 자, 드디어 루산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소스는 장미 설탕을 넣어갖고 했다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맛보면 중독돼서 자꾸만 먹게 된다더니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삭바삭하고요. 또 우유하고 치즈가 들어있기 때문에 뒤끝이 약간 시큼한 그런 맛이 나네요. 근데 이제 이 장미 꿀 혹은 장미 설탕의 단맛이 이걸 휙 감기 때문에 뒤끝에 상당히 고소한 맛으로서 여운이 많이 남는 것 같은데요. 这个的话它只有大理这个地方才生产的出来啊 그리고 就是即使是同样的牛奶你拿到昆明也生产不出来它的水质不一样 그런데 마을에서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을에 초상이 났다 해서 가는 길입니다. 우선 고인의 가족을 찾아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상가집이라서 우리 저희들 지나가다가 한번 그 또 이런 풍속도 한번 볼 겸 해서 한번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조문객을 맞는 등 손님 맞이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마을 주민들입니다.
갖다가 뽑은 거. 망자는 빠이족 마을의 연세 많은 할아버님이신데요. 아직 상주를 보지 못했습니다. 现在主要是还没有带孝，就是说啊，没有人带孝啊。对，等一下就带了。啊，就是儿子没过来。不是这了。这是这了。啊，他要去买。 도외지에 나가 살고 있는 망자의 가족 대신 마을 주민들이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침엔 돼지도 한 마리 잡았습니다. 살을 발라내다가 돼지의 껍질을 따로 발라 함께 나눠 먹습니다. 돼지를 잡을 때 겉을 태워 익히긴 했지만 이건 생소한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쫄깃하고 맛있습니다. 아, 맛있습니다. 소금을 찍어 먹으면 맛있긴 한데 소금은 없고요. 돼지는 빠이족 사람들에겐 귀한 일꾼이자 재산 뿐만 아니라 귀한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소고기도 아닌 생돼지고기를 먹는 건 빠이족의 전통 음식의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제 백족들만 해서 이렇게 먹는 거래요. 생으로 먹고 삶아서 먹고 구워서 먹고 돼지 한 마리로 조리법도 다양합니다. 삶고 튀기고 또 삶고 요리사인 제가 봐도 참 번거로운 일인데 저마다 제 일처럼 거둡니다. 떠난 이의 빈자리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하면서 채워갑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이들을 대접하기 위해 장만한 음식의 양도 엄청납니다. 이날 하루 퍼낸 탕과 고기의 그릇 수만 수백 그릇입니다. 우리처럼 조의금을 내는 곳이 있습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해 봅니다. 조문객들의 조의금이 특이합니다. 돈이 아닌 쌀로 조의금을 대신하는 것. 우리의 장례식에선 볼 수 없는 풍경인데요. 장지로 가는 길. 마지막 순간까지 빠이족 주민들이 함께 합니다. 이성에서의 마지막 순간. 저승길에 배 두둑히 채워가라고 재쌍 가득 음식도 올리고 망자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축원을 끝으로 다시 장지로 향합니다. 산에서 태어나 다시 산에 묻히는 것. 그것이 빠이족의 운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디 그곳에서 평안하시기를 빌어봅니다. 페루는 정말
여행자들의 선물 세트.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인카트레인 시작되는 거죠? 드디어 마침을 찍었습니다, 드디어. 와, 마침을 찍었습니다.